지금 가고 있는 곳은 별빛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왜 별빛공원일까요? 별빛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곳은 이제 별빛마을이라고,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이 별빛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원 이름도 자연스럽게 별빛공원이 된 거죠.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기서 이제 3단지 개차를 불렀습니다. 톰백 자루가 2단으로 상차가 돼서 오면은 그냥 일반 스탠다드 지게차로는 그걸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이제 고무칩이 2단으로 자루에 당겨서 오는데 3단 지게차를 부르셨어요. 근데 현재 이제 그 3단 지게차로 작업할 차량은 안 오고 자잘한 차들, 이제 그냥 일반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차들 있죠. 1톤 차에 한 팔레트 이런 식으로 약 4대 정도의 차량을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금방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떠서 그 자리에서 내리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게차를 부르게 되면은 그 현장이 작업 요건을 잘 살펴보고 있어요. 이곳에선 작업하기가 어떤가. 지금 이제 바닥이 보도블록이라는 것 외에는 이곳은 이제 굉장히 넓은 광장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게차 작업하기는 상당히 스트레스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원인데 몇 번 작업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 작업하는데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또 이제 물건을 하차해서 바로 옆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작업하는 양에 비해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 곳, 바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이제 운동 나온 몇몇 그 시민들 계시고 조금 있으면 통학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등교하느라고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학생들도 많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 두 대째 하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몇 대 하차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는 두 대째 하차하고 있어요. 물론 1톤차 아까 왔던 거는 한 팔레트밖에 안 되니까 카운트 할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이제 일단은 오늘 화물차를 몇 대를 하차할까요? 총 네 대를 하차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크든 작든 개수는 차가 네 대라는 거. 그러나 이제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지게차라는 것은요. 지게차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꼭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이제 뒤에 사람이 와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또 세 번째 차량 하차 들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뭐 이것도 팔레트 짐이니까 바닥도 좋고 이것도 금방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짐은 아닌데 개수가 많은 거죠. 차량 곧 세 대째 하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 개수당 지게차 요금을 받으면 뭐 세 대째니까 좀 되겠죠. 이제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많이 내렸어도 이거 뭐 한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은 많이 했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 그런 데도 있죠. 한마디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요금을 주고 이제 알차게 지게차 작업을 시키신 거죠. 만약 이 중에서 차 한 대라도 늦게 왔다거나 그러면은 지게차 요금이 휙 더블로 뛰어버리게 되겠죠.
그 40분이 지나가게 되면 한 타임이 지나가 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는 차들이 제 시간에 다 맞춰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초과도 없었고,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에 막힘도 없었고 아주 이제 알차게 작업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저는 이제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도 기분은 좋아요. 시간은 또 많이 안 걸렸으니까요. 지금 막 이거 이제 동영상 편집하다가 콜 전화를 받고 지금 잠깐 갔다 왔는데 컨테이너 하나 다시 옮겨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컨테이너는 지난번에 제가 내려놨던 겁니다. 근데 내려놨을 때 컨테이너가 놓여질 위치에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다듬어 주셔야지만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날 컨테이너만 내려놓고 갔었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이제 오늘 가면서도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못 알아듣는 척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도착해 보니까 그냥 컨테이너 놓을 자리, 그 이제 36자리 컨테이너인데 그 부분만 평평하게 해놓고 지게차가 움직일 공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컨테이너 놓고 나면은 뒤에는 다 밭이거든요. 밭. 일단 기본적으로 지게차라는 거는 바닥이 단단한 데서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지게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 밭은 고랑도 있어갖고선 땅이 단단해도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작업을 하려면은 지게차가 작업을 하려면은 그 이제 콘테이너 외에도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땅이 단단한 뭐 콘크리트 땅이나 아스팔트 땅이 아닐 때는 지게차 급격하게 회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넓게 넓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제 그것을 이제 건설회사 하셨는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세금 계산서 저번에 끊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리 사람이 모른다고 쳐도 어떻게 콘테이너 놓을 자리가, 콘테이너 놓을 자리는 안 팽팽해도 돼요. 거기보다는 일단은 지게차가 들어가서 그걸 수평을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콘테이너 놓을 부분만 평평하게 놨다는 거. 그 답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살짝 짜증은 내가 그냥 왔습니다. 벌써 지난번 갔을 때도 아 그냥 콘테이너 내리는데도 금방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시간만 까먹고 그래갖고서 다시는 여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 이제 전화가 왔길래 멀지 않은 곳이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해드리러 갔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사실은요. 방금 이제 제가 여기서 동영상에서 말씀했다시피 저는 이제 현장 도착하면은 이 지게차 동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바닥 상태라든가 이런 거 살피게 되는데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일단 콘테이너 놓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콘테이너 앞에 자재를 또 좀 쌓아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재 자체가 지게차로 뜰 수 있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뭐 스터드 같은 건데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일이 또 치워야 됩니다. 이제 그거 치우는 것도 치운다고 쳐도 지게차가 이제 움직여야 될 공간 자체를 안 만들어 놨다는 거는 지게차에 대해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곳에서 작업했을 때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상태에서 뭐 삽으로다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는데 그건 될 일이 아니죠. 그 밭이 일단 울퉁불퉁한데 흙으로 채운다 그래서 그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거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데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조금 뭐가 잘못됐다거나 콘테이너를 제가 이제 세로로 떠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세로로 떠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배가 불렀다거나 또 그 옆면이 약한데 거기가 찌그러졌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100%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콘테이너나 지게차의 그 특성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설명충이 되어버려요. 뭐 지게차가 팔아서 말 더럽게 많은 놈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 그런데서 그런 현장에 이렇게 지게차 불고서 못하고 오게 되면은 아주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아주 지금 동영상 편집하다 말고
그냥 갔다 온 게 너무너무 지금 억울합니다, 지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난번 컨테이너 하차한 동영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작업이 어느새 끝나버렸네요. 감사합니다.